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초로입니다. 오늘은 봄비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봄비, 똑똑, 두드리는 소리, 당신인가 여러분이, 봄비. 입춘이 지나고 3월이 옵니다. 이제 봄이 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울했던 한 해가 가고, 이제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와서 내년에는 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봄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기나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봄이 있기 때문입니다. 봄은 또 기다림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때가 가장 행복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기다리는 또는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아주 힘든 일 같습니다. 누군가가 사랑하는 이라면 가슴은 심하게 우둥거릴 것입니다. 비 오는 날 카페에서 연인을 기다리는 시간은 설레기도 하지만 가슴이 바짝 타들어가서 낙엽이 됩니다. 문만 열리면 고개가 돌아가고 조그만 소리에도 가슴이 뜁니다. 비가 오는 봄날 기다리는 당신은 아니지만 봄비는 우리에게 잔잔한 미소를 짓게 합니다. 봄비, 똑똑 두드리는 소리, 당신인가 열어보니, 봄비. 네, 오늘은 봄비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